오늘 제목이 그거죠. 어려운데도 포인트가 슬레이브만 걸리면 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노예화시키는 작업인데요. 뭐 우리가 어려운, 아무리 어려운 연주를 할지라도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딱 그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 나머지는 슬레이브화 시킨다는 게 있는데, 그 슬레이브만 시키면 빠르고 어려운 프레즈라도 약간 좀, 아유, 재채기. 빠르고 어려운 프레즈라도 약간 정리가 돼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할 만한, 아우, 나는 이렇게 고통받기 위해서 나는 연주하지 않았어, 막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방금 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플레이즈겠다고 칩시다. 요거 이런 플레이즈 어렵죠? 이런 또할 때는 우리가 또 클로즈,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클로즈 있어 보이잖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여기에, 오, 좋아. 상당히 교육스러운 거.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이게 뭐냐면 이게 6년음이에요, 6년음. 예를 들어서 좋죠? 이런 플레이죠.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딱 봐도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굉장히 길면서도 딱 봐도 어렵게 보여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박에 떨어지는 손가락만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머릿속 뚝뚝 하는 것만 정박이죠. 자, 요런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죠? 이 상태, 이런 속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것만 신경 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다가 이제 속도를 더 높이려고 그러면 이걸 줄이는 거예요. 줄여가지고 더 신경 쓸 것을 몇 개로 간략하게 줄이는 거예요. 딱 정박에 떨어진 것들. 여기죠, 이제. 여기, 요거죠? 이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속도를 높이는,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떨어지는 이 손가락, 요거 맞나요? 요거 얘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슬레이브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알아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거를 통으로 막 전체를 다음 하나로 다다다다 할라지 말고, 이거를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는 슬레이브화 시키는 거예요. 자, 딱 떨어지게끔 여기까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게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아니면 낚싯대 하나 꽂아놓고 세워라 내워라 그냥 하는 거예요. 완전 노예화 시키는 거야, 노예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은 진짜 마지못해서 그냥 지가 움직여. 마지못해서 움직여요. 그때 마지못해서 움직이면 그때 포인트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만 딱딱딱 신경만 쓰고 속도를 높여버리면 나머지 알아서 따라와요. 알아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이게 통으로 듣지만, 저는 신경을 어디만 신경 쓰냐면 여기, 그다음 여기, 이것만 신경 쓰는. 그래서 빨리 해도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아까 먼지가 되어가 딱 이런 삼연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실제 연주에서도 상당히 삑사리날 확률이 너무 적어요. 많이 적고 약간 빠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딱딱 해서 이제 신경만 쓰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속도를 점점 높이는 거. 그래서 나는 신경 쓸 거를 줄이는 거죠. 손을 알아서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일일이 신경 써 가지고 속도 높이면 저도 못 합니다. 저도 못 해. 할 수가 없어. 그냥 슬레이브 하시기 그러니까 포인트만 딱 잡고 정박에 떨어진 손가락만 딱 잡고 거기에 떨어지게 하는 훈련을 먼저 하세요. 한 다음에 그 포인트를 더 줄이는 거야. 더 줄여서 속도를 높이고 더 줄여서 속도를 높이고 그래서 나머지 손가락은 슬레이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방법이 딱 없어요. 슬레이브화 시키는 방법. 딱 그냥 아예 그냥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가서 그냥 그 뭐라고 하지? 마지 못해서 갈 때까지 연습이 되셔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포인트만 잡고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특별한 뭐 비기는 아닌데, 이거는 연습하는 요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이거 안 해도 속도 빨리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딱 그냥 포인트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시겠죠? 좀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아주 어려운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만 결국 신경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요것만 써서 빨리 하면 아주 재밌게 되겠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풀그부트 옛날에 많이 했다는 이런 줄넘기 스피킹. 이런 플레이어가 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잡아볼게요. 어려워도 요거를 묶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포인트 제가 머리 여기 했던 거를 저는 그거를 이제 2분의 1로 더 쪼개서 더 크게 포인트 잡죠. 이렇게. 그래서 또 포인트를 또 짜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또 저는 신경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와 저거 와 신박한데 하겠지만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간단하게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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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관리를 시켜야 되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 연습하는 요령입니다. 요령. 포인트만 잡아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오늘 제목이 말 그대로 어려운 연주예요. 어려운 연주.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연습하는, 이것 하면 대어가 아니라 이렇게 연습하세요예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주 어려운 것도 A마이너 키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약간 어려운 프레즈라고 해보시죠. 어려우면서 좀 긴 거.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것도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런 릭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악보를 보고 정박만 찾아서 거기 포인트 체크를 해보세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칩시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박만 쪼개는 거, 정박. 2, 3, 4. 이렇게, 그죠? 이런거를 좀 해보는데 이거를 뭐 120을 본다.
잠깐 장난질 해보면 그래서 약간 박자가 좀 자신있고 좀 풀링 되면은 이렇게 풀링을 하면 더블 풀링을 해서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일부러 박자를 더 꼬아서 할 수, 해도 본인이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잘 안 헷갈리죠.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게 암기하는 게 좀 어렵긴 하고 하긴 하죠. 근데 암기해 놓고 내가 이제 속도를 올려야 될 경우에는 포인트를 잡는 거야. 그것만 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좀 이런 플레이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이런 플레이즈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늘은 거의 대학원 수준의 강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포인트, 정박에 떨어지는 거 있죠. 내가 신경 쓸 것들만 딱 잡고 나머지를 슬레이버 시키라는 거야. 정박이 꼭 아니어도 돼요. 정박이 꼭 아니어도 되니까 내가 신경 쓸 것만 그 박에 떨어지게끔 한다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슬레이브 그것만 딱딱 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지네끼리 절어버리면 박자가 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슬레이브 알아서 와 오게끔 딱 그래서 본인은 신경만 딱 그것만 쓰는 거야. 아 7년음으로 하는 것도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7년음은 네이츄 그 네이티브 그 뭐라고 그러지? 박자 따라가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잘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이렇게 연습해서 연습하세요예요. 연습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 팁입니다. 고급 꿀팁. 완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그냥 그 물고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챙기셔서 연습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세팅 풀고